저희 미국 주식에 미치다. 뭐 밤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도 계십니다만 또 같이 계신 분이죠. 네, 같이 미국 주식의 전문가. 네. 일명 별명이 오젤산. 네, 오늘이 뭐야? 제일 싼 겁니다. 말씀을 종종. 무슨 얘기라고 그래? 무슨 이불? 아니 그런 네, 지금 또 얘기를. 집안에 아주 경사가 있으셨는데. 아 그래요? 아이고, 좋은 일 있어. 알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양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양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별명 좀 고급진 거 하나 주세요. 네. 오젤산, 오젤산 전 처음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댓글에 전 하나. 프로가요 네. 어제 저하고 밤 12시까지 방송을 했어요. 지금 아, 사실 네. 아니 좀 내가 한참 나이도 많은데 나는 이렇게 이즈미 맛집 좀 먹으란 말이야. 아, 이즈미 맛집. 맛집이 어디 갔나, 내가. 아유. 그게 없어서. 예. 정신을 못 차려야지. 해롱해롱이야.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양영 교수님과 함께 이제 미국 시장부터 한번 쭉 한번 살펴봐야죠. 네, 맞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큰 재미가 요즘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거의 한 달째 재료는 똑같죠.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소위 코로나 3차 웨이브라는 얘기가 네. 많이 나오고요. 3차 확산이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도대체 언제 줄지 모르겠지만 소위 부양책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 네. 이게 거의 한 달째 똑같은 뉴스죠. 네. 그때마다 주식시장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오늘도 전 똑같은 흐름이었다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더 재료가 되는 것은 소위 미국에서는 하루하루 그 확진자 수보다는 일주일 평균을 따지지 않습니까? 네. 서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시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사상 최고 수준의 확진자 수. 거의 7만 명이 찍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평균, 그러니까 7일 평균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주시장에 계속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주시장은 너무나 뻔한 거죠. 이만큼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니까 최근 들어서 오늘은 약간 반등했지만 유가가 좀 다시 40달러 이하 가고 있거든요. 오늘 좀 예. 반등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행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거나 호텔에서 묵거나 이런 쪽에서 약간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당장 여행 가거나 뭐 크루즈 타고 그래서 LA에서 알래스카 통화 갔다는 게 보통 8박 9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가겠냐 물어보면 찜찜하거든요. 안 가지. 네. LA에서 제가 알기에는 제가 네. 아는 사람도 작년에 갔다 왔는데 호주 가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호주? 네, 호주까지 가는데 27박 8일 뭐 이렇게 간다는 거 한 달에 간답니다. 네. 아, 갔다 오는 걸로? 네. 네. 그러니까 네. 거기 가기까지 가는데 하와이도 들리고 수많은 아. 섬도 들리는데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네.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겠냐는 거죠, 지금. 안 가지. 안 가죠. 아마 내년에 잘안갈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내리고 있고요. 그러다 에. 보니 산업재가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잉 같은 거 내리고 네. 항공주 내리고 뭐 그런 크루즈 정 내리는 거지 전반적인 그림이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그 반대되는 것들이 있죠. 물론 이제 쇼핑 시즌도 가지만 뭐 아마존이 결국은 집에서 쇼핑하니까. 아, 아마존은 10만 명 예, 또 10만 명 다시 고용한다. 고용한다. 아, 진짜. 예. 아니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예? 또? 지금 세 번째 이거 연말 쇼핑 시즌에 추가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아마존은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 비판도 많지만 이번에는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까지는 안 봤는데 사인만 하면 또 그냥 1,000불을 또 줍니다. 고맙다고 네. 너희 우리랑 일하고 고맙다고. 뭐를요? 그냥 보너스예요. 사이닝 보너스를 누구한테나 1,000불 주는 겁니다. 나 일하겠다고. 아 하면. 일한다면. 일한다고 하면.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한쪽에서 쏠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고요. 제가 뭐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다 그런 흐름만 먼저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들이 오늘 정확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보잉, 캐터필러 이런 것 좀 재미없는 모습, 항공주 재미없는 모습, 크루즈선 재미없는 것이 정확하게 이어지겠고요. 네. 또 아마존 이러다 보니 또 그 틱톡이라고 이제 지난번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인수전 네. 때문에. 예. 네, 네. 틱톡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10대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소위 소셜미디어. 네, 네. 1등이 스냅입니다. 스냅챗. 네. 2등이 틱톡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틱톡 인수하려고 많이 애썼는데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틱톡이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어요. 이제 틱톡은 이제 짧은 동영상 위주로 가고 네네. 하는 거잖아요. 이제 월마트가 왜 그렇게 참여하려고 했었냐 결국 이커머스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네. 틱톡이 오늘 이커머스를 한다고 발표했어요. 틱톡 자체. 네, 그걸 이제 태우겠다. 그 플랫폼을 태우겠다 네. 했는데 그럼 누구랑 또 손을 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쇼피파이 같이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쇼피파이. 네, 그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네. 오늘 아마존이 올라가고 쇼피파이가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 여기도 이제 제가 이제 외국 갔을 때 보면 이제 그 3프로도 이제 글로벌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줌이 됐건 많이 쓰시잖아요. 네. 저희도 쓰다 보니까 줌 같은 경우도 이제 서론 소비가 계속 늘어나겠죠. 요즘 보면 종교 활동 하시는 분들도 줌으로 맞아요. 많이들 쓰시고. 줌 비디오. 예. 네. 꼭 줌이 아닐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 TV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 백종원 씨가 하는 뭐 일요일 날 하는 쪼 그러니까 그 음식 하는 프로에 네. 전국 사람들 데리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네. 뭔가 화상 연결하잖아요 지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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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보면 요즘 수로 콘서트 같은 것도 전국 아니면 심지어 전 세계 사람들 같이 보게 하는 것들. 그렇죠. 네. 네. 뭔가 쓰잖아요. 줌이 됐건 네. 스카이프가 됐건.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잘 표현을 보면 그 이전 세상으로 잘 안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주가는 움직이고 틀렁거리겠지만 여러분들 큰 그림을 보시더라도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TV 같은 걸 통해서 많이 그 영상 같은 거 콘서트 같은 거 맞아요. 요즘 뮤지컬도 막 그런 데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히든싱어 이런 것도 네. 네이버 TV로 스트리밍 하면서 거기서 바로 문자 하면서 바로 집계하고 이러잖아요. 예전에 거기 모인 사람들 아. 연예인들이 와갖고 100명이 추천받은 것들은 요즘은 히든싱어 보면 5,000명, 10,000명이 막 투표하거든요. 그게 뭔가 솔루션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꾸 종목을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 어떤 네. 트렌드가 어떻게 그런 가냐. 흐름을 보시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또 하나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극장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AMC고 우리나라는 CJ, CGV인데요. 그거 되겠냐고요, 지금요. 죄송하지만 잘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제가 뉴스를 한 일주일 전에 봤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양하면서 뭐 여행 가면 못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가 혹시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영화 보면 6천 원을 줍니다, 지금요. 영화 티켓 쿠폰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6천 원을 지원해줘요. 아, 100만 장이 몇 번 있다고 그러던데. 거기 영화가랑 뮤지컬 연극이 들어가는데 영화가 6천 원입니다. 요즘 6천 원 보면 요즘 평일날 보면 8천 원 정도 하지 않나요? 영화가? 극장? 만 원. 네, 만 원. 6천 원을 주는 건데요. 예전 같으면 그래도 극장하는 거 보면 CJ 아니면 롯데 아닙니까?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대기업한테 지원해 준다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네.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래도 안 가는 거죠. 잘 안 가니까. 안 간다는 거죠. 네. 네. 그거 같다고 CJ, CGV 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쏠이라는 거죠. 네. 다들 결국은 스트리밍을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무슨 뭐 티빙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러다 보니 어저께 제가 봤을 때는 주시장에 큰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CJ그룹과 네이버가 주식교환 6천억 했잖아요. 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저는 엄청 큰 뉴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갖고 있고 CJ는 CJ대로 콘텐츠를 갖고 있고 어떤 플랫폼도 갖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CJ가 유명하지 네이버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외 같이 나가고 이런 것들 저는 아주 큰 앞으로 큰 사회 변혁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CJ가 예전 같으면 CJ, CJ도 그거 하겠습니까 지금요? 야, 근데 저도 어제 네.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뉴스를 전하면서 제가 참 감회가 그랬던 게 제 첫 회사의 계열사가 대한통운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이게 동아건설 계열사였다고. 네네. 대한통운이 엄청난 회사였어요. 맞습니다. 그때 90년대 초에 그죠? 네. 외국인 투자자 엄청 좋아하고 왜냐하면 이게 전국 역사 근처에 다 땅이 있는 거거든. 네. 근데 그 회사 지분 뭐 상당히 많이 주고 네이버는 조금 주고. 아,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그때 생각으로 하면은 와, 이게 진짜 경선동지 할 일이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에 대한 주식 투자하고 경제에 관심 있어서 저희 그 3프로 TV 매일 아침에 네. 출근하면서도 보시고 네. 다시 보기도 하시는 건데 네.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식 그런 걸 하고 있지만 주식 개별 기업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런 큰 흐름을 좀 보시면서 네. 세상의 방향성을 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많은 종목을 찍어주는 전문가들도 다 있잖아요. 또 알게 보면 네. 그분들한테 좀 더 자세한 조언을 구하거나 네. 아니면 그런 쪽의 방향성. 요즘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ETF 그런 게 많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방향성만 알고 그런 흐름만 보더라도 전 재테크가 예전보다 훨씬 쉬워진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한 열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네. 특징적인 몇 개 보면 실적 같은 데 보면 실적 시즌이니까 잠깐만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장 끝나고 나서 발표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물론 시간 내에서 주가는 큰 재미는 없는데 핵심은 이거죠. 결국은 매출이익 생보다 좋게 나왔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가 예상보다 좋게 났습니다. 한 50%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클라우드 시장 가는 것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이라는 서비스를 하면서 협업하는 네.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쪽 보셔야 되겠고요. 네. 최근 들어서 가장 히트한 주식 중 하나가 나이키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 장도장한테 그 신발도 주고 제가 장본부장 에어맥스를 사줬죠. 아 그래 저는 뭐냐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네? 저는 왜 안 사주세요 지금? 매일 나오세요? 아유 그럼 그 친구가 에어맥스를 신고 나와야 돼 안 신고 나오잖아요. 아끼고 있고 다 모아뒀는데 제가 오늘 저는 사실 그것도 나이키도 나이키지만 네. 또 하나가 나이키는 값이 나가니까 그래도
수백 개를 모으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보통 집에는 아마 나이키보다 개수로 보면 크록스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 진짜 그래요. 애들도 보면 한두 개씩 다 있죠. 진짜. 특히 애 있는 집. 있지. 많지. 한 세네 켤레 있는 거야. 근데 그 가짜가 많거든. 가짜 신으면 발이 알아. 알죠. 아, 그래요? 희한해, 희한해. 아, 그거 그냥 고무한 저 뭐 플라스틱 아니야. 근데 가짜 신으면 발이 나한테 너 뭐 하는 짓이니? 이런데. 아, 그렇습니까? 그게 특허받은 물질이 들어가갖고 이게 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건. 가짜 사줬는데. 크록스 보면 요즘 아웃도어 뭐 캠핑 이렇게 많이 가서 다 신고 다니잖아요. 전 세계 어디나. 해외에서는 실내화로도 많이 신거든요. 그렇죠. 의사들. 아, 네, 그 의사는 약간 다른 얘기는 의사는 의사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병원용 라인이 따로 있고. 아, 크록스가? 크록스에 네. 병원 라인이 있어요. 웨딩슈즈 라인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못 믿으시잖아요. 근데 한국 홈페이지 가면 별로 없는데 미국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인데 지난 2분기 때는 이게 거의 흑자 적자였는데 숫자가 나갔고 높게 나갔고 실제로 보면 퍼센트로 보면 1000% 정도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 그 정도는 아닌데 60% 이익이 예상됐는데 50%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동일 점포 매출이 또 6% 더 늦게 나왔고 16%가 늘어났고요. 온라인 매출이 또 35% 늘어나면서 오늘 또 시간 그 오늘 정규장 시작 전에 저 신발은 내가 볼 때 내가 유일하게 만약에 신발을 온라인으로 사라 그러면 크락스는 살 것 같아. 예. 왜냐면 이게 딱 안 맞아도 되잖아. 그렇죠. 슬리퍼처럼 신으니까. 괜찮아. 약간 편하게 있으니까. 약간 편하니까. 어떤 주가 이렇게 올라갔고 아시다 집 이거는 이제 캐나다에 또 그 엄청 인기 있는 저스틴 비버가 또 협업해 갖고 지비츠라는 것도 끼는 거 있거든요. 아마 애기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협업을 발표하고 또 인기를 마블 뭐 이런 거 끼면 애들 엄청 좋아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트도 좋고 다 좋지만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찾으실 게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한국 주식 어머니께 생각하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바로 이런 주식들의 섹터가 계속 가겠느냐에 대해서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잠깐 의견 드리면 오늘 바이탈 널리지에서는 이런 모멘텀 있는 주식도 조금 더 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런 것들이 그냥 확진되니 늘어나니까 불안불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반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시는 분 계시면 계실 텐데 데이빗 아이논이라고 엄청 유명한 행동주의 투자자로 유명한 게 있거든요. 뭐 헤지펀드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IT 섹터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근거로 보면 밸류에이션 같은 거 보면 할 말이 없죠. 예를 들어서 쇼피파이 같은 거가 작년 실적 보면 1000배 갈 적도 있었거든요. PR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테슬라 말할 것도 없고 아마존도 100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갖고 나 이런 거 하면 엄청 비싸다는 얘기가 여전히 많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장주가 될 거 이런 거 갖고 좀 균형을 갖고 가시라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 나이키 같은 거는 나이키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 좀 안 좋은 주식은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걸로 밖에 활동 잘 못하면 정확한 지적이신데 물론 그런 거 있죠. 약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이키나 이런 거를 덜 살 수는 있는데 집에서도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요즘도 보통 집에서 보통 그 자전거인데 스피닝 전용은 아니지만 그것도 쓰면서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소위 그 같이 보는 분들 운동하고 한 분 엄청 많이 있잖아요. 요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복장 갖추려면 그 안에서 뛰더라도 결국 운동화 좋은 거 신고 룰레몬이나 이런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소위 그 실내 운동화 그런 용 그런 것들 많이들 있잖아요. 운동화 운동복 같은 거 좀 비싼 라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도 그런 수요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나이키는 제가 이제 나이키랑 비즈니스를 해봤잖아요. 그러시죠. 나이키를 직접 팔아보고 사보고 했는데 지금은 나이키가 장사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편집샵 같은 데 가서 사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미국으로 치면 뭐예요? 풋나카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막 하다가 나이키 아닌 것도 집어. 나이스. 니케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옛날에 있었죠. 많이 싫었지. 옛날에. 그죠? 프로스펙스 사러 갔다가 스펙스 이렇게 사잖아. 스펙스는 그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상사. 그런데 오프라인 안 가는 거예요. 풋나카라든지 푸드 액션 이런 거거든. 예? 그죠? 근데 그럼 온라인으로 사면 뭐 사요? 나이키 산다니까. 슈마커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사는 게 그렇죠. ABC 스토어 이런 데 가면 다른 걸 집을 수 있는 확률이 있지. 근데 온라인에서 찍고 온라인 들어갈 때는 나이키.com 가서 사야 되지. 그건 이제 넘버원 브랜드는 무조건 이제 그렇게 그렇지. 그게 또 거죠? 마진율이 높지.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세일즈에 들어가는 비용이 떨어지니까. 네네. 그런 거 아니야.
사실 그 부분만 하나만 추가 말씀드리면 오늘 네.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드려서 죄송하지만 어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요즘은 네이버나 쿠팡인데 확대되고 있지만 네. 한번 여기 이 코너 이 방송에서도 뭐 장우석 본부장 한번 방송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혹시 안 했으면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지만 파이퍼 샌들러라는 증권사가 있어요. 파이퍼 샌들러 증권에서는 20년째 조사를 1년에 두 번씩 설문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네. 한두 명이 아니라 미국 전 지역에서 한 6천 명, 8천 명 상대로 10대들의 소비 행태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10대들, 그 Z세대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딱 알 수 있거든요. 네. 아까 나이키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커머스 소위스 웹사이트 있죠. 쇼핑 네. 사이트는 네. 압도적으로 아마존입니다. 네. 아마존이 57%를 1등하고 있어요. 네. 2위는 어디냐면 10대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 2위는 여기 이제 남자분들은 모르시지만 여성분들 아마 젊으신 분들은 제가 말한 사이트 다 아실 겁니다. 쉬인이라고 네. 있습니다. 쉬인? 네. S-H-E-I-N. 딱 쳐보면 쉬인이라고 쳐보시면 막 네이버 쳐보시면 쉬인 네. 직구 방법 쭉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약간 옷인데 옷이나 의류 라인인데 네. 딱 트렌디한 것들을 좀 파는 것 같아요. 쉬인이라는 건데 쉬인이 네. 6%를 2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10대 전체에서 2위예요. 아마존 다음에 쉬인이에요. 네. 모든 모든 쇼핑 사이트에서 모든 쇼핑 사이트 우리는 그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잘 모르죠. 네. 여성분들을 그리고 남자 젊은 친구들은 아는데 아마 20대, 30대 초반은 다 아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 다 네. 웬만하면 알 텐데 다시 말씀드리면 1위는 아마존 이해가 되잖아요. 2위가 쉬인이거든요. 쉬인이랑 격차가 거의 차이 안 나는 3위 역시 6% 정도 하는 게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com. 예. 네. 나이키가 그러니까 모든 사이트에서 그만큼 나이키의 어떤 점유율, 그 브랜드력은 탁월하다는 거죠. 저도 이제 나이키.com 자주 들어가 보거든요. 너무 그게 너무 트렌디하게 돼 있어. 네네. 그 이렇게 딱 뭐랄까 인터페이스 같은 게. 인터페이스나 디자인이. 네. 그래서 고급죠. 네 맞습니다. 고급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도대체 이커머스 시장 이런 같은 것들에 대해서만 오늘 그것까지만 하면 네. 준비된 시간 쓸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 결제 관련 것들 뭐 우리나라를 보면 네이버 쇼핑 이런 것들인데 얼마만큼 커질까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딱 말씀드리면 미국은 전체 소매 판매 시장, 리테일 시장에서는 네. 물론 전체를 100% 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왜냐하면 제일 큰 거는 자동차 및 부품 시장이기 때문에 그건 네. 못 가는 게 많죠. 상대적으로 앞으로. 물론 부품도 온라인 하겠지만 또 하나는 네. 거기에 한 10% 정도는 미국 통계적으로 휘발유가 들어간다. 주유소.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100%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거나 이제 미국의 학자들 이렇게 보면 궁극적으로 70%까지 갈 거라는 얘기죠. 언젠가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16%밖에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네. 올해 많이 늘었다고 해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포텐이 앞으로도 많다. 네. 앞으로도. 물론 네. 굵어온 있겠죠. 네. 또 하나가 예전 사람들보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젊은 친구들, 밀레니얼 세대들은 안 보고 안 쓰고 안 만져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더라고. 예전에 이제 베이비 부모들은 한 70%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것도. 근데 요즘은 홈쇼핑 보고 막 사듯이 이제는 얘기만 듣고 조그만 인싸에서 조그만 네모난 그림 보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트에서 시식 안 해보면 절대 안 사거든. 그거죠, 그거. 그것까지 그 다음 말씀드리면 바로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바로 식품이라든가 네네. 음식 배달이나 그런 어떤 생피 그런 채소 이런 것들은 적죠. 네. 그렇지만 그것도 거예요, 지금 한 2,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네. 늘어나봤지만 그것도 2030년 가도 8%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텐이 생각하면 엄청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쓱 배송, 새벽 배송 같은 경우 뭐 켈리 마켓 켈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과 3, 4년 전에 하면 두꺼 일부 개쯤은 썼겠죠. 근데 요즘은 김치 같은 것도 안 먹어도 사고 만두 사고 심지어는 스시 있죠 스시 이런 것도 막 주문해서 먹잖아요. 별걸 다 해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생 돼지고기 삼겹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네네네.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신 말씀은 이런 방향이 앞으로도 포텐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있고 오늘 이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겠느냐? 헬스케어 있죠. 네. 헬스케어가 보면 우리나라는 불법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약. 네, 원격 의료. 예. 원격 의료를 보면 이제 그런 그 이커머스라고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다음 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10%까지 갈 거라는 게 2030년. 지금까지 보면 3, 4%밖에 아직 안 되거든요. 전체의 네, 헬스케어 시장에서.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그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도 뭐 지금 의사선생님 보시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미국은 상당히 많이 지금 커가고 있고 앞으로도 클 일이 많다라. 중국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핑한 닥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의 범주를 좀 넓히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말씀 준비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오신 네. 이왕윤 교수님께서 예 어쨌든 북미를 갔다 오신 그 소회를 이렇게 발. 네 맞습니다. 강영리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좀 뭐랄까요? 너무 종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 좀 분산하고 좀 적립식으로 좀 편한 주식 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네. 클 사업을 좀 집중해서.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항윤 교수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